비거리와 정확도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비거리가 안 나고 원하는 곳으로 볼을 정확히 보낼 수 없다는 것은 볼이 헤드의 스위 스팟에 잘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골퍼들은 이런 것들의 해결점으로 유튜브상의 레슨을 따라하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레슨은 결코 당신의 스윙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그 해결책을 포인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클럽 헤드에 볼을 잘 맞출 수 없다면 가장 먼저 백스윙을 줄여 보십시오. 헤드가 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수록 실수 확률이 커지는 것이 골프 스윙입니다. 스윙은 무지 빠르고 백스윙도 하는 둥, 많은 둥 하면서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3 1 0야드와 페어웨이 적중률 약 70%에 달하는 선수가 바로 세계랭킹 1위 스페인의 존남입니다. 많은 골퍼들은 정석의 스타일을 벗어난 그의 화끈한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일관된 강한 샷을 할수 있는 것은 간결한 짧은 스윙과 단순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비거리와 정확도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지금 바로 존남 선수의 스윙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만 백스윙을 줄여 보십시오. 가장 쉬운 교정 방법입니다. 당신의 스윙이 훨씬 심플해지면서 더 멀리 그리고 정확히 볼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